사순절 34째 날입니다. 제자들과 군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주 금요일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1, 2km 밖에 있던 감람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인근에서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주일에 갑자기 제자 두 명을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는 것을 볼 테니 풀어 갖고 와라. 놀란 두 제자가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워하며 나귀를 데려옵니다. 두 제자가 나귀들을 끌고 오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에 타겠다고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 새끼 등위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신 뒤에 제자들의 호의 속에 출발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걸음이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잠시 후 누군가가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던진 이 환호성에 여기저기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대다수는 왜 환호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흥겨움에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귀를 비켜줍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예수님은 마치 개선하는 왕처럼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다들 자기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나귀를 타셔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은 것일까? 한참 뒤에야 마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왕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왕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예언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그림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일단 나귀를 데려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완벽하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아니라 늘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면 일단 따르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은 버리고 일단 따르면 됩니다. 나귀를 가져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원치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수많은 걱정이 떠올라도
최선을 다하며 따르기로 말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훗날 이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터져나올 것입니다.